600메가, 640메가, 660메가. 야, 이 KT 번호가 뭐였더라? 이거 완전 과대광고 아닙니까? 지기요,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시는 건 제가 알겠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급 지식을 쉽게 알려드리는 고지 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나의 인터넷 속도를 확인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가끔씩 인터넷이 너무 느릴 때가 있어요. 그죠? 물론 컴퓨터 자체가 느리면 인터넷이 느려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닌 컴퓨터 인터넷은 브라우저를 문제없이 실행을 하는데, 인터넷 화면이 나오는 게 느리다면은 인터넷이 느리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내가 돈 주고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최대 속도에 비해서 얼마나 내가 최대 성능에 가깝게 내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바로 가시죠. 렛츠고. 인터넷이 느릴 때는 아무래도 인터넷이 느리다고 뭐 KT나 SKT나 지역 인터넷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지기요,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시는 건 제가 알겠는데, 고생하시는 건 제가 알아요. 근데 신청한 인터넷은 100메가급인데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속도가 30메가밖에 나오지 않아서 큰 불편함을 초래하여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정확히 수치를 넣어서 말해주는 게 훨씬 강력하겠죠. 일단 무작정 인터넷 속도를 확인하는 것보다 인터넷 속도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 중인 KT 인터넷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게 되면은, 구글에다가 한번 KT 인터넷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웹사이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상품 서비스에 오시면은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들이 나오겠죠. 여기 100메가짜리가 있고, 여기 200메가짜리가 있고, 여기 500메가, 그리고 기가급 인터넷이 보이죠. 근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메가바이트면 메가바이트고 기가바이트면 기가바이트지. 여기 G나 M은 뭐죠? 뭐 기가바이트면은 GB, 메가바이트면은 MB,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이 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기 속도가 나오는데 MBPS라고 나와요. 어? 건희님, 메가바이트면은 MB 할 때 B가 대문자여야 되는데 여기 B가 소문자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G 옆에 B도 소문자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B가 소문자로 나와있게 되면은 그 여러분이 아시는 바이트가 아니라 그보다 작은 단위인 비트를 말합니다. 여기 100M이라고 나와있는 100메가급 인터넷도 사실 메가바이트가 아니라 100메가비트 인터넷인 거죠. 여기 1기가급 인터넷도 사실 기가바이트가 아니라 기가비트의 속도입니다. 이 여러분이 익숙해 하시는 바이트 단위로 바꾸게 되면은 1바이트는 8비트니까 사실 이 100메가급 인터넷도 사실 100메가비트, 바이트로 환산하면 12.5메가바이트인 거죠. 마치 해산물 시장에서 야 아주머니 여기 물고기 무게가 어떻게 돼요? 하면은 2kg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 이거 0.002톤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랑 비슷하죠. 그리고 좌판에는 톤급 물고기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게 되면은, 만약 100메가급 인터넷이라면은 1초에 다운로드 속도가 100메가가 나와서 뭐 500메가바이트짜리 파일을 5초 안에 다운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맞습니다. 사실 100메가바이트가 아니라 100메가비트였습니다. 아까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듯이 컴퓨터 단위로 보면은 8개의 비트가 있어야 하나의 바이트를 만들 수가 있는데, 저 100메가비트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익숙해 하시는 바이트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저기다가 8을 나누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글의 요청에서 이 인터넷 제공자가 말하는 100메가비트를 바이트 단위로 바꾸게 되면은, 구글로 가볼게요. 100메가비트를 바이트로 바꾸고 싶다 하면은 구글이 12.5메가바이트라고 알려주게 되죠. 단위가 막 나오니까 머리가 슬슬 아프시죠? 단위 가지고 살짝 말장난이 들어갔다고 봐도 되죠? 아니 그러면은 이 500메가급 인터넷도 테라바이트로 바꾸면은 0.0000625테라바이트니까 테라급 인터넷이라고 하면서 판매할 수도 있는 거겠죠? 테라급 인터넷 크, 멋있잖아요. 그러면 표로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00메가비트급 인터넷은 12.5메가바이트, 500메가비트급 인터넷은 62.5메가바이트, 기가급시라고 광고하는 1기가비트급 인터넷은 125메가바이트, 10기가바이트 인터넷은 1250메가바이트, 1.25기가바이트죠. 이 정도면은 영화 2초 컷 인정합니다. 그러면 수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으니까 인터넷 속도를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속도는 어떤 웹사이트에 접근하냐, 어디에 있는 파일을 다운받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한국 서버, 한국 웹사이트라고 가정해보고 속도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두 개의 측정 플랫폼에서 진행해 볼 건데요. 1번 우우클라라고 하는 전세계에서 많이 이용되는 측정 사이트와 2번 KT 공식 인터넷 속도 측정 플랫폼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다가 바로 인터넷 스피드 테스트를 친 다음에 첫 번째 나오는 이 우우클라 측정 사이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서버를 찾고 있는데, 이 서버는 서울 우우클라라고 하고 있는 서버에 접근해서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누르겠습니다. 고!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한번 기다려 볼게요. 저는 참고로 KT의 1기가비트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속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500메가, 540메가, 600메가, 640메가, 660메가, 700메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710메가, 730메가, 740메가, 728메가에서 멈췄습니다. 업로드 속도를 재고 있어요. 50메가, 60메가, 올라가야지, 올라가야지, 80메가, 100메가, 110메가. 저는 다운로드 속도가 728메가비트 퍼 세컨드가 나왔고요. 업로드 속도는 119.39메가비트 퍼 세컨드가 나왔습니다. 근데 120메가는 좀... 야, 이 KT 번호가 뭐였더라? 물론 테스트를 할 때마다 천천히 바뀌기도 하고요. 아마 업로드 속도가 짧은 시간에 잰 거기 때문에 점점 시간이 올라갈수록 업로드 속도가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겠죠. 만약 다운로드 속도가 제가 1기가비트 인터넷을 쓰는데 뭐 200-300메가비트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1000메가비트에서 7-800메가비트가 비는 거죠. 근데 뭐 7-800 나오면은 뭐 그렇게 억울한 수치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KT 인터넷에 최적화된 KT 인터넷 속도 측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한번 측정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KT 웹사이트로 갈게요. KT 인터넷 속도 측정 들어갈게요. 크롬으로 KT 인터넷 속도 측정 사이트에 들어왔습니다.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기가급 속도 테스트 인터넷 갑니다. 품질 측정 4단계를 진행합니다. 측정이 되고 있어요. 880, 단숨에 870을 돌파합니다. 840, 860. 아까 우클라보다는 빠른 속도가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1단계 다운로드 속도 측정이 종료되었습니다. 940, 920, 915. KT 공식 인터넷 속도 측정 사이트에서 제 속도를 한번 측정해봤는데 제가 1기가비트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데 다운로드 속도는 916메가비트, 업로드 속도는 906메가비트가 나왔어요. 물론 KT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에게 최적화가 된 테스트겠지만 아까 결과랑은 사뭇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돈 아깝지 않게 아주 잘 속도를 뽑아내고 있는 거겠죠. 뭐 저희가 항상 최적화된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게 아니라 뭐 외국 웹사이트도 방문을 하기 때문에 뭐 실제 인터넷을 사용하는 속도는 이 수치와는 다를 수도 있겠죠. 저는 속도가 정상적으로 잘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 내가 1기가비트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뭐 100, 200 뭐 이 정도밖에 안 나왔다 하면은 KT한테 무조건 전화를 해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다시 화면으로 돌아와서 만약 내가 돈 내고 있는 만큼 속도가 안 나온다 그러면 KT한테 전화하기 전에 내 컴퓨터가 기가비트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인지 체크를 먼저 해야 되겠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정상적으로 기가비트 인터넷을 주고 있지만 나의 장비 때문에 기가급 인터넷을 활용하지 못한다면은 나의 책임이 되니까 일단 내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일단 기가급 인터넷을 사용을 하려면은 네 가지 사항이 충족이 돼야 돼요. 일단 KT가 보내주는 기가빗 인터넷을 받아주는 공유기가 기가비트 인터넷을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물론 기가비트 인터넷을 설치해줄 때 뭐 설치해주시는 아저씨가 기가빗 인터넷을 지원하는 공유기를 달아주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적습니다. 그리고 공유기랑 나의 컴퓨터를 연결해주는 이더넷 케이블, 랜 케이블이 기가비트 인터넷을 지원해야 돼요. 케이블을 자세히 보시면은 CAT라고 하시는 문자가 써져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요즘 구매를 하셨다면은 대부분 기가비트 인터넷을 지원할 텐데 뭐 CAT5E 버전 이후라면은 기가비트 인터넷을 지원합니다. 이전 버전이라면 지원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이것도 한번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케이블 선이 마지막으로 연결되는 나의 컴퓨터의 랜 카드, 내 컴퓨터가 기가비트를 지원하는 랜 카드를 쓰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요즘은 랜카드를 따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내장 랜카드를 사용하신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랜카드는 메인보드에 달려서 나오게 되는데 나의 랜카드가 기가비트 인터넷을 지원하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장치관리자로 들어가십니다. 여기 탐색기로 오신 다음에 내 컴퓨터 우클릭 관리로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그러면 컴퓨터 관리라는 탭이 나오는데 여기 장치관리자로 들어가십니다. 여기서 네트워크 어댑터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을 우클릭하신 다음에 속성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그 다음 여기서 고급으로 한번 들어가십니다. 쭉 내려가신 다음에 여기 속도 및 이중이 있는데 이걸 클릭하신 다음에 값을 누르신 다음에 1.0기가비트 퍼 세컨드가 나오면은 나의 메인보드에 있는 랜카드가 기가비트 인터넷을 지원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없다면은 나의 메인보드는 기가비트 인터넷을 지원하지 않는 거겠죠. 건희님, 저는 여기 1기가비트 퍼 세컨드가 없는데요? 하신다면은 기가비트를 지원하는 외장 랜카드를 따로 구매하셔야 됩니다. 바로 다나와로 가십니다. 여기 다나와로 오셨다면 여기다가 랜카드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뭐 PCIe 기반의 기가비트를 지원하는 외장 랜카드를 보실 수가 있겠죠. 4,800원이네요. 저렴합니다. 메인보드가 기가비트 인터넷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이걸 따로 구매하셔서 달아주셔야 기가비트를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또한 내가 사는 곳, 사는 건물에서 기가비트 인터넷을 지원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만약 기가비트를 지원 안 한다면은 인터넷을 설치해 주시는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설치를 해 주실 때 그 시점에 기가비트 인터넷을 못 쓴다 혹은 원하는 속도가 다 안 나올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실 테니까 이거는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개가 다 충족이 되었는데도 인터넷 속도를 측정해 보면은 뭐 1000Mbps 중에 100에서 200 정도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합법적으로 인터넷 업체에 전화를 해서 따져볼 수가 있겠죠. 바로 전화를 거십니다. 그래서 최대한 마치 나는 전화하기 전에 모든 컨디션을 체크를 했다 당당해야 돼요. 지기요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시는 건 제가 알겠는데 제가 지금 기가급 인터넷을 사용 중인데 그 인터넷 속도를 온전히 사용하지 못해서 그 슬픔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저희가 같이 확인했던 뭐 공유기, 랜 케이블, 랜 카드 다 기가비트 인터넷을 지원하는 것을 확인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면은 뭐 상담원분이 몇 가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바로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사실 영상 초반에 뭐 사실 기가 인터넷이 뭐 기가비트라서 1초에 최대 125MB밖에 지원을 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몇몇 분들은 건희님 이거 완전 과대광고 아닙니까? 하실 텐데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떤지 한번 확인해보면은 이게 과대광고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을 텐데 미국은 인터넷을 어떤 단위를 쓰고 인터넷 가격은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컴캐스트사의 인터넷을 사용했는데 바로 홈페이지로 방문을 해볼게요. 바로 구글에다가 뭐 컴캐스트 인터넷 플랜 뭐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들어갑니다. 여기 인터넷과 가격이 나오네요.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한국이랑 똑같은 100메가급 인터넷이라고 불리는 100메가비트의 인터넷을 보시게 되면은 한 달에 40불 정도 하네요. 하나로 치면 한 46,000원 정도 되겠죠. 그리고 한국에서 기가급 인터넷이라고 불리는 여기 1000Mbps 인터넷을 보시면은 한 달에 80불 정도 하네요. 2년 약정이 80불인데 약정이 없을 때는 한 달에 90불까지 가요. 10만원이 넘어버리네요. KT 인터넷을 기준으로 동일한 무약정 요금일 때 한국 인터넷보다 약 2배 정도가 비싼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미국에서 뭐 기가급 인터넷을 설치를 하려면은 뭐 환경 때문에 설치가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여기 100메가급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사실 한국 인터넷이 훨씬 싸고 빠른 건 사실인 것 같죠. 여기 눈여겨볼 점은 뭐 한국처럼 M이나 G 뭐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 정확히 메가비트 퍼 세컨드라고 표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기가급 인터넷도 뭐 1000메가비트라고 광고를 하고 밑에다가 기가비트라고 조그맣게 광고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한국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야 근데 여기 2기가급 인터넷은 한 달에 300불이에요 한 달에 35만원 돈이네요. KT는 얼마였죠? KT는 2.5기가비트 인터넷이 월 44,000원인 거를 보면은 야 이거 한국이 얼마나 싼지 체감이 바로 되죠. 그리고 한국은 10기가까지 지원을 하네요. 10기가비트면은 얼마야? 10기가비트를 기가바이트로 1초에 1기가바이트를 다운받는 인터넷이 있네요. 물론 아주 특별한 용도겠죠. 아마 일반 가정에서는 이거를 소화할 장비도 없을 것 같은데 뭐 아무튼 뭐 이 정도면은 한국만 비트 단위로 인터넷을 표시하는 게 아닌 다른 나라의 인터넷 제공자들도 뭐 비트 단위로 속도를 표시하는 걸 보면은 한국 인터넷이 뭐 지나치게 과대광고를 하는 건 아니구나, 원래 비트 단위를 사용하긴 하는구나 를 알 수가 있었고요. 한국 인터넷이 미국과 비교하여 그리 비싼 편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동영상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여러분이 만약 인터넷을 사용하시다가 좀 느린 것 같다 생각이 드시면은 뭐 오우클라나 KT 인터넷 속도 확인 웹사이트에서 정확한 그 수치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가급 인터넷은 기가비트라서 사실 초당 최대 125MB이며 공유기, 랜 케이블, 랜카드와 그리고 환경이 기가비트 인터넷을 완벽히 지원해야 기대하시는 속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인터넷은 싼 편이다 입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인터넷 속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3-4분 정도로 짧게 영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좀 길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러면 고지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